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. 너의 급제만이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어. 부처님의 자비로 끼니라도 좀 챙겨주시면.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배가 없이 고프구나. 여여이 쥐새끼, 오늘은 또 모름쳐 먹으라고? 한 번만 부처님의 자비를. 오늘부터 자네는 내 따까리에 쎄. 따까리? 내 시킨 일은 다 하였느냐. 달라! 네? 자네에게 받은 지옥은 반드시 배로 되돌려. 한 사람의 입으로 가는 것이니 음식을 할 땐 절대 어투리해선 안 된다. 과거 급제가 세상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음식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. 이놈, 비록 천민이지만 제 음식은 결코 천하지 않으니까요. 음식을 할 때면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나 자신이 된 것 같아? 남들이 뭐래든 가면 됩니다. 나으리가 원한다면. 못들었느냐? 이 천한 놈의 손모가지를 당장 끊어놓지 않고. 형님! 자네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증명해보지 않겠나?